디가니카야 제3권 여섯 번째 정신경 청정한 믿음을 내게 하는 가르침 서언 니간타 나따프따의 임종 니간타 나따프따의 임종 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스님께서는 사카에서 웨단야라 불리는 사카드르 망구숲에서 중각강당에 머무셨다. 그 무렵에 니간타 나따프따가 바와에서 막 임종하였다. 그가 임종하자 니간타들은 분열하여 돌로 갈라져서 이브칼로서 서로를 찌르며 지내고 있었다. 즉, 그대는 이 법과 유를 제대로 모른다. 내야말로 이 법과 유를 제대로 안다. 어찌 그대가 이 법과 유를 제대로 알겠는가? 그대는 그릇된 도를 닦는 자이고 나는 바른 도를 닦는 자이다. 내 말은 일관되지만 그대는 일관되지 않는다. 그대는 먼저 서려야 할 것을 뒤에 서렸고 뒤에 서려야 할 것을 먼저 서렸다. 그대가 오랫동안 주장해오던 것을 한마디로 논파되었다. 나는 그대의 교설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대는 패했다. 비난으로부터 도망가라. 만약 혹은 만약 할 수 있다면 지금 설명해보라라고. 니간타 나따프따의 제자들 사이에서는 오직 투쟁만이 있는 듯 하였다. 니간타 나따프따의 흰 옷을 입은 제가 제자들도 니간타 나따프따 제자들에게 넌더리를 내고 질려버리고 실망한 모습이 역력하였다. 그들은 그것은 법과 율이 제대로 서려지지 못하고 잘못 선언되고 출리로 인도하지 못하고 고요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바르게 깨달은 분에 의해서 선언한 것이 아니며 탑이 부서진 것이고 귀의처가 없게 된 경우에 속하기 때문이다. 2. 그때 쭌다 사미가 바와에서 안거를 마치고 사마가마로 아난다 준자를 만나러 왔다. 와서 아난다 준자에게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쭌다 사미는 아난다 준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존자시여, 니간타 나따프따가 바와에서 막 임종하였습니다. 그가 임종하자 니간타들은 분열하여 둘로 갈라져서 이브의 칼로서 서로를 찌르며 지내고 있습니다. 등등등등 귀의처가 없게 된 경우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자 아난다 준자는 쭌다 사미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게 준다여, 이 소식을 세존을 뵙고 말씀드려야 할 것이다. 여보게 준다여, 같이 세존을 뵈러 가자. 뵈러 가서 이 뜻을 세존께 말씀드리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자시여라고 준다 사미는 아난다 준자에게 응답했다. 3. 그리고 아난다 준자와 준다 사미는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아난다 준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이 준다 사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자시여, 니간타 나따프까가 붙다가 바와에서 막 임종하였습니다. 그러자 임종하자 니간타들은 분열하여 둘로 갈라져서 200칼로서 서로를 찌르며 지내고 있습니다. 등등등 귀의처가 없게 된 경우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준다여, 참으로 그와 같다. 그것은 율과 법이 제대로 서려지지 못하고 잘못 선언되고 출리로 인도하지 못하고 고요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바르게 깨달은 분에 의해서 선언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등각이 아닌 스승의 선언과 법과 율. 정등각이 아닌 스승이 선언한 법과 율. 4. 준다여. 1. 여기 스승이 바르게 깨달은 자가 아닌 경우가 있다. 게다가 법도 제대로 서려지지 못하고 잘못 선언되고 출리로 인도하지 못하고 고요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바르게 깨달은 분에 의해서 선언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제자도 그 법에서 출세간의 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따라 도를 닦으면서 머물지 않고 합당하게 도를 닦지 않으며 법을 따라 행하지 않으며 마침내 그 법으로부터 퇴보해버리고 만다. 그러면 그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도반이여, 이러한 상황이니 그대에게는 이익이 되겠군요. 이러한 상황이니 그대에게는 큰 이익이 되겠군요. 그대의 스승은 바르게 깨달은 자가 아닙니다. 게다가 법도 제대로 서려지지 못하고 잘못 선언되고 출리로 인도되지 못하고 고요하게 이바지하지도 못하고 바르게 깨달은 분에 의해서 선언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대도 그 법에서 출세간 법을 이르게 하는 법에 따라 도를 닦으면서 머물지 않고 합당하게 도를 닦지 않으며 법을 따라 행동하지 않으며 그 법으로부터 퇴보해버리고 맙니다. 라고 준다여, 이 경우에는 스승도 비난받아 마땅하고 법도 비난받아 마땅하고 제자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준다여, 그런데도 이와 같은 제자들에게
여보시오 전자여 그대의 스승이 가르치고 천명한 법대로 도를 닦으시오라고 훈계한다면 그렇게 인도하는 자도 인도하는 것도 인도되는 자도 모두 큰 비공덕을 쌓게 된다. 이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준다여. 그것은 법이 제대로 서려지지 못하고 잘못 선언되고 출리로 인도하지 못하고 고요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바르게 깨달은 분에 의해서 선언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 준다여. 2. 여기 스승이 바르게 깨달은 자가 아닌 경우가 있다. 게다가 법도 제대로 설해지지 못하고 잘못 선언되고 출리로 인도하지 못하고 고요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바르게 깨달은 분에 의해서 선언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 법에서 출세간 법을 이르게 하는 법을 따라 도를 닦으면서 머물고 합당하게 도를 닦으며 법을 따라 행하며 그 법을 수지한다. 그러면 그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도반이여. 이러한 상황이니 그대에게는 손해가 되겠군요. 이러한 상황이니 그대에게는 큰 손해가 되겠군요. 그대의 스승은 바르게 깨달은 자가 아닙니다. 게다가 법도 제대로 설해지지 못하고 잘못 선언되고 출리로 인도하지 못하고 고요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바르게 깨달은 분에 의해서 선언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 법에서 출세간 법에 이르게 하는 법에 따라 도를 닦으면서 머물고 합당하게 도를 닦아 법에 따라 행하며 그 법을 수지합니다라고. 준다여 이 경우에 스승도 비난받아 마땅하고 법도 비난받아 마땅하고 제자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준다여 그런데도 이와 같은 제자에게 여보시오 존자여 참으로 합당하게 도를 닦으면 바른 방법을 터득할 것이오라고 훈계한다면 그렇게 칭송하는 자도 칭송하는 것도 칭송받는 자도 모두 큰 비공덕을 쌓게 된다. 이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준다여 그것은 법이 제대로 설해지지 못하고 잘못 선언되고 출리로 인도하지 못하고 고요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바르게 깨달은 분에 의해서 선언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등각이 선언한 법과 율. 6. 준다여. 3. 여기 스승이 바르게 깨달은 자인 경우가 있다. 게다가 법도 제대로 설해졌고 잘 선언되고 출리로 인도하고 고요에 이바지하고 바르게 깨달은 분에 의해서 선언된 것이다. 그러나 제자는 그 법에서 출세간 법에 이르게 하는 법에 따라 도를 닦으면서 머물지 않고 합당하게 도를 닦지 않으며 법을 따라 행하지 않으며 마침내 그 법으로부터 퇴보해 버리고 만다. 그러면 그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도반이여 이러한 상황이니 그대에게는 손해가 되겠군요. 이러한 상황이니 그대에게는 큰 손해가 되겠군요. 그대의 스승은 바르게 깨달은 자입니다. 게다가 법도 제대로 설해졌고 잘 선언되고 출리로 인도하고 고요에 이바지하고 바르게 깨달은 분에 의해서 선언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 법에서 출세간 법에 이르게 하는 법에 따라 도를 닦으면서 머물지 않고 합당하게 도를 닦지 않으며 법을 따라 행하지 않으며 그 법으로부터 퇴보해 버리고 맙니다라고 준다여. 이 경우에 스승도 칭송되어야 마땅하고 법도 칭송되어야 마땅하지만 제자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준다여. 그런데도 이와 같은 제자에게 여보시오 존자여 그대의 스승이 가르치고 천명한 법대로 도를 닦으시오라고 훈계한다면 그렇게 인도하는 자도 한 것도 인도되는 자도 모두 큰 공덕을 쌓게 된다. 이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준다여 이것이 법이 제대로 설해졌고 잘 선언되고 출리로 인도하고 고요히 이바지하고 바르게 깨달은 분에 의해서 선언된 것이기 때문이다. 7. 준다여 4. 여기 스승이 바르게 깨달은 자인 경우가 있다. 게다가 법도 제대로 설해졌고 잘 선언되고 출리로 인도하고 고요에 이바지하고 바르게 깨달은 분에 의해서 선언된 것이다. 그리고 제자도 그 법에서 출세간 법에 이르게 하는 법에 따라 도를 닦으면서 머물고 합당하게 도를 닦아 법을 따라 행하며 그 법을 수지한다. 그러면 그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도반여, 이러한 상황이니 그대에게는 큰 이익이 되겠군요. 이러한 상황이니 그대에게는 큰 이익이 되겠군요. 그대의 스승은 바르게 깨달은 자입니다. 게다가 법도 제대로 설해졌고 잘 선언되고 출리로 인도하고 고요에 이바지하고 바르게 깨달은 분에 의해서 선언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도 그 법에서 출세간 법에 이르게 하는 법에 따라 도를 닦으면서 머물고 합당하게 도를 닦으며 법을 따라 행하며 그 법을 수지합니다라고. 준다여 이 경우에 스승도 칭송되어야 마땅하고 법도 칭송되어야 마땅하고 제자도 칭송되어야 마땅하다. 준다여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제자에게 여보시오 존자여 참으로 합당하게 도를 닦으면 바른 방법을 터득할 것이오라고 훈계한다면 그렇게 칭송하는 자도 칭송하는 것도 그리고 칭송받는 자도 모두 큰 공덕을 쌓게 된다. 물론 이 경우에 칭송받는 자는 더욱더 정진을 하여야 한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준다여 그것은
법이 제대로 서려졌고 잘 선언되고 출리로 인도하고 고요에 이바지하고 바르게 깨달은 분에 의해서 선언된 것이기 때문이다. 제자들의 자책거리가 되는 스승. 제자들의 자책거리가 되는 스승. 8. 준더여, 여기 아라하니요 바르게 깨달은 자인 스승이 세상에 출현하였다. 게다가 법도 제대로 서려졌고 잘 선언되고 출리로 인도하고 고요에 이바지하고 바르게 깨달은 분에 의해서 선언된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바른 법에 대해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모든 단계들이 그 안에 모아져 있으며 출리의 기적을 만들고 인간들 사이에서 잘 설명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청정배명을 드러내지 못하고 명백하게 하지 못한다. 그런데 스승이 그들로부터 임종하여 버렸다. 준다여, 이러한 스승이 임종하면 그것은 제자들에게 큰 자책거리가 된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아라하니요, 바르게 깨달은 분인 우리의 스승이 세상에 출현하셨다. 게다가 법도 제대로 세워졌고 잘 선언되고 출리로 인도하고 고요에 이바지하고 바르게 깨달은 분에 의해서 선언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바른 법에 대해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모든 단계들이 그 안에 모아져 있으며 출리의 기적을 만들고 인간들 사이에서 잘 설명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청정범행을 드러내지 못하고 명백하게 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우리의 스승이 임종하셨다라고 자책하기 때문이다. 준다여, 이러한 스승이 임종하면 그것은 제자들에게 큰 자책거리가 된다. 제자들의 자책거리가 되지 않는 스승. 9. 준다여, 그러나 여기 아라하니요 바르게 깨달은 자인 스승이 세상에 출현하였다. 게다가 법도 제대로 서려졌고 잘 선언되고 출리로 인도하고 고요에 이바지하고 바르게 깨달은 분에 의해서 선언된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 바른 법에 대해서 의미를 제대로 알고 모든 단계들이 그 안에 모아져 있으며 출리의 기적을 만들고 인간들 사이에서 잘 설명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청정범행을 드러내고 명백하게 한다. 그러자 스승이 그들로부터 임종하였다. 준다여, 이러한 스승이 임종하더라도 그것은 제자들에게 큰 자책거리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아라하니요, 바르게 깨달은 분인 우리 스승이 세상에 출현하셨다. 게다가 법도 제대로 설해졌고 잘 선언되고 출리로 인도하고 고요에 이바지하고 바르게 깨달은 분에 의해서 선언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바른 법에 대해서 의미를 제대로 알고 모든 단계들이 그 안에 모아져 있으며 출리의 기적을 만들고 인간들 사이에 잘 설명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청정범행을 드러내고 명백하게 하였다. 그런데 우리의 스승이 임종하셨다라고 하면서 자책하지 않기 때문이다. 준다여, 이러한 스승이 임종하면 그것은 제자들에게 큰 자책거리가 되지 않는다. 청정범행의 완성 등에 대한 이야기. 청정범행의 완성 등에 대한 이야기. 10. 준다여, 만일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잘 갖춘 청정범행이 있지만 노련하고 출가한 지 오래되었으며 연로하고 삶의 완숙기에 이른 장로 스승이 없다면 그런 청정범행은 이런 구성 요소에 의해서 완성되지 않는다. 준다여,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잘 갖춘 청정범행이 있고 노련하고 출가한 지 오래되었으며 연로하고 삶의 완숙기에 이른 장로 스승이 있을 때 그런 청정범행은 이런 구성 요소 때문에 완성된다. 11. 준다여, 만일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잘 갖춘 청정범행이 있고 노련하고 출가한 지 오래되었으며 연로하고 삶의 완숙기에 이른 장로 스승이 있지만 입지가 굳고 수행이 되고 출중하며 육아 안은을 얻었으며 바른 법을 잘 설할 수 있고 다른 교설이 나타날 때 법으로 잘 제압하며 제압한 뒤 기적을 갖춘 법을 설할 수 있는 장로 비구 제자들이 없으면 이런 청정범행은 이런 구성 요소 때문에 완성되지 않는다. 12. 준다여, 그러나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잘 갖춘 청정범행이 있고 노련하고 출가한 지 오래되었으며 연로하고 삶의 완숙기에 이른 장로 스승이 있고 입지가 굳고 수행이 되고 출중하여 육아 안은을 얻었으며 바른 법을 잘 설할 수 있고 다른 교설이 나타날 때 법으로 잘 제압하여 제압한 뒤 기적을 갖춘 법을 설할 수 있는 장로 비구 제자들이 있을 때 그런 청정범행은 이런 구성 요소 때문에 완성된다. 준다여, 만일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잘 갖춘 청정범행이 있고 노련하고 출가한 지 오래되었으며 연로하고 삶의 완숙기에 이른 장로 스승이 있고 입지가 굳고 수행이 되고 출중하여 육아 안은을 얻었으며 바른 법을 잘 설할 수 있고 다른 교설이 나타날 때 법으로 잘 제압하며 제압한 뒤 기적을 갖춘 법을 설할 수 있는 장로 비구제자들이 있지만 중진 비구제자들이 없다면 등등등등 중진 비구제자들이 있지만 신참 비구제자들이 없다면
등등등등 신참비구 제자들이 있지만 장로비구니 제자들이 없다면 등등등등 장로비구니 제자들이 있지만 중진비구니 제자들이 없다면 등등등등 중진비구니 제자들이 있지만 신참비구니 제자들이 없다면 등등등등 신참비구니 제자들이 있지만 제가자이며 흰옷을 입고 청정범행을 닦는 청신사 제자들이 없다면 등등등등 제가자이며 흰옷을 입고 청정범행을 닦는 청신자 제자들이 있지만 제가자이며 흰옷을 입고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청신사 제자들이 없다면 등등등등 제가자이며 흰옷을 입고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청신사 제자들이 있지만 제가자들이며 흰옷을 입고 청정범행을 닦는 청신녀 제자들이 없다면 등등등 제가자이며 흰옷을 입고 청정범행을 닦는 청신녀 제자들이 있지만 제가자이며 흰옷을 입고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청신녀 제자들이 없다면 등등등 제가자이며 흰옷을 입고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청신녀 제자들이 있지만 이러한 청정범행이 번창하고 널리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대중적이어서 인간들 사이에서 잘 설명되지 못하면 이러한 청정범행이 번창하고 널리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대중적이어서 인간들 사이에서 잘 설명되더라도 최상의 후원과 최상의 명성을 얻지 못하면 그런 청정범행은 이런 구성조서 때문에 완성되지 않는다. 13. 준다여 그러나 이러한 구성조서들을 잘 갖춘 청정범행이 있고 노련하고 출가한 지 오래되었으며 연로하고 삶무완숙기에 이른 장로 스승이 있고 입지가 굳고 수행이 출출하고 수행이 되고 출중하여 육아 안을 얻었으며 바른 법을 잘 설할 수 있고 다른 교설이 나타날 때 법으로 잘 제압하고 제압을 한 뒤 근거를 가지고 법을 설할 수 있는 장로 비구 제자들이 있고 중진 비구 제자들이 있고 신참 비구 제자들이 있고 장로 비구니 제자들이 있고 중진 비구니 제자들이 있고 신참 비구니 제자들이 있고 제가자이며 흰옷을 입고 청정범행을 닦는 청신사 제자들이 있고 제가자이며 흰옷을 입고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청신사 제자들이 있고 제가자이며 흰옷을 입고 청정범행을 닦는 청신녀 제자들이 있고 제가자이며 흰옷을 입고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청신녀 제자들이 있고 이러한 청정범행이 번창하고 널리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대중적이어서 인간들 사이에서 잘 설명되고 최상의 후원과 최상의 명성을 얻을 때 이런 청정범행은 이런 구성요소 때문에 완성된다. 14. 준다여 나는 지금 이 시대에 알아하니요 바르게 깨달은 자인 스승으로 세상에 출현하였다. 게다가 법도 제대로 설해졌고 잘 선언되고 진리로 인도하고 고요에 이바지하고 바르게 깨달은 분에 의해서 선언된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 바른 법에 대해서 의미를 제대로 알고 모든 단계들이 그 안에 모아져 있으며 벗어남으로 인도하고 인간들 사이에 잘 설명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청정범행을 드러내고 명백하게 한다. 준다여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시대에 노련하고 출가한 지 오래되었으며 연로하고 삶무완숙기에 이른 장로 스승이다. 15. 준다여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입지가 굳고 수행이 되고 출중하며 육아 안언을 얻었으며 바른 법을 잘 설할 수 있고 다른 교설이 나타날 때 법으로 잘 제압하며 제압한 뒤 기적을 갖춘 법을 설할 수 있는 장로 비구 제자들이 있고 지금 이 시대에 중진 비구 제자들이 있고 지금 이 시대에 신참 비구 제자들이 있고 지금 이 시대에 장로 비구니 제자들이 있고 지금 이 시대에 중진 비구니 제자들이 있고 지금 이 시대에 신참 비구니 제자들이 있고 지금 이 시대에 제가자이며 흰옷을 입고 청정범행을 닦는 청신사 제자들이 있고 지금 이 시대에 제가자이며 흰옷을 입고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청신사 제자들이 있고 지금 이 시대에 제가자이며 흰옷을 입고 청정범행을 닦는 청신녀 제자들이 있고 지금 이 시대에 제가자이며 흰옷을 입고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청신녀 제자들이 있고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청정범행이 있어 번창하고 널리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대중적이어서 인간들 사이에서 잘 설명되었다. 16. 준다여 지금 이 시대에 여러 스승들이 세상에 출현했지만 나는 어떠한 스승도 나와 같은 이런 최상의 후원과 최상의 명성을 얻은 자를 보지 못한다. 준다여 지금 이 시대에 여러 승가와 무리가 세상에 출현했지만 나는 어떤 승가도 이 비구 승가와 같은 이런 최상의 후원과 최고의 명성을 얻은 것을 보지 못한다. 준다여 참으로 바르게 말하는 자가 말하기를 모든 형태를 원만하게 갖추고 모든 형태를 완전하게 채우고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게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청정범행을 잘 설하고 잘 드러내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두고 말한 것이다.
준다여 우따까라마프다는 보면서 보지 못한다라는 이런 말을 한다. 그러면 무엇을 보면서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가? 잘 벼려진 갈라를 보면서 그것의 끝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보면서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준다여 그러나 이것은 우따까라마프다가 저열하고 촌스럽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칼을 두고 한 말이다. 준다여 바르게 말하는 자가 말하기를 보면서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을 두고 말해야 한다. 그러면 무엇을 보면서 보지 못한다고 무엇을 보면서 보지 못하는 것은 다음을 두고 말해야 한다. 그러면 무엇을 보면서 보지 못한다고 하는가? 이러한 모든 형태를 원만하게 갖추고 모든 형태를 완전하게 채우고 모자라지도 않고 넘쳐나지도 않게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청정범행을 잘 설하고 잘 드러내었다라고 이것을 보는 것이다. 이러한 구성요소들을 잘 갖춘 청정범행 가운데서 어떤 부분을 빼버리면 이 청정범행이 더 분명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한다. 이러한 구성요소들을 잘 갖춘 청정범행에다 어떤 부분을 첨가해야 그 청정범행은 완벽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나는 보지 못한다. 준다여 바르게 말하는 자가 말하기를 보면서 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준다여 참으로 바르게 말하는 자가 말하기를 모든 형태를 원만하게 갖추고 모든 형태를 완전하게 채우고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게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청정범행을 잘 설하고 잘 드러내었다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두고 말한 것이다. 합성해야 하는 법 17. 준다여 그러므로 여기에서 내가 최상의 지혜로 안 뒤에 설한 법들을 그대들은 모두가 함께 모이고 평등하게 모여서 서로서로 뜻과 뜻을 합치고 문장과 문장을 합치하여 합성해야 하며 분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청정범행이 길이 전해지고 오래 머물게 해야 한다. 이것이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는 것이다. 준다여 그러면 나는 어떤 법들을 최상의 지혜로 한 뒤에 설하였는가? 그것은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 네 가지 바른 노력, 네 가지 성취 수단, 다섯 가지 기능, 다섯 가지 힘,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 여덟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이다. 준다여 나는 이런 법들을 최상의 지혜로 한 뒤 설하였나니 그대들은 모두가 함께 모이고 평등하게 모여서 서로서로 뜻과 뜻을 합치하고 문장과 문장을 합치하여 합성해야 하며 분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청정범행이 길이 전해지고 오래 머물게 해야 한다. 이것이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인간과 신과 인간의 이상과 행복과 이익을 위하는 것이다. 인식시키는 방법 18. 준다여 이러한 그대들이 모두가 조화롭고 서로 담소를 나누고 분쟁을 하지 않으며 공부지었을 때 어떤 동료 수행자가 승가에서 법을 말하게 될 것이다. 거기서 만일 그대들에게 이 존자는 뜻도 잘못 파악하고 있고 문장도 잘못 드러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를 인정하지도 말고 공박하지도 말아야 한다. 인정하지도 공박하지도 않은 뒤 그에게 이렇게 말해주어야 한다. 도반이여 이 뜻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문장들이 더 타당합니까? 아니면 저런 문장들이 더 타당합니까? 그리고 이런 문장들에서는 이 뜻이 더 타당합니까? 아니면 더 뜻이 타당합니까? 라고. 그러면 만일 그가 말하기를 도반들이여 이 뜻이 되기 위해 이런 문장들이 더 타당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장들이 이 뜻이 더 타당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를 우쭐하게 하지도 말고 나무라지도 말아야 한다. 우쭐하게 하지 않고 나무라지도 않은 뒤 그 뜻과 문장들을 준수하도록 그에게 잘 인식시켜야 한다. 19. 준다여 또 다른 동료 수행자가 승가에서 법을 말하게 될 것이다. 거기서 만일 그대에게 이 존재는 뜻은 잘못 파악하고 있는데 문장은 바르게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를 인정하지도 말고 공박하지도 말고 인정하지도 공박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말해줘야 한다. 도반이여 이런 문장들에서는 이 뜻이 더 타당합니까? 아니면 저 뜻이 더 타당합니까? 라고. 그러면 만일 그가 말하기를 도반들이여 이런 문장들에서는 이 뜻이 더 타당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를 우쭐하게 하지도 말고 나무라지도 말아야 한다. 우쭐하게 하지도 않고 나무라지도 않은 뒤 그 뜻을 준수하도록 그에게 잘 인식시켜야 한다. 20. 준다여 또 다른 동료 수행자가 승가에서 법을 말하게 될 것이다. 거기서 만일 그대들에게 이 존재는 뜻은 바르게 파악하고 있는데 문장을 잘못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를 인정하지도 말고 공박하지도 말아야 한다.
인정하지도 공박지도 않은 뒤 그에게 이렇게 말해줘야 한다. 도반이여, 이 뜻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문장이 더 타당합니까? 아니면 저런 문장이 더 타당합니까? 라고. 그러면 만일 그가 말하기를 도반지여 이 뜻이 되기 위해서 이런 문장들이 더 타당합니다라고 한다면 그를 우쭐하게 하지도 말고 나무라지도 말아야 한다. 우쭐하게 하지도 않고 나무라지도 않은 뒤그 문장들을 준수하도록 그에게 잘 인식시켜야 한다. 21. 준다여 또 다른 동료 수행자가 승가에서 법을 말하게 될 것이다. 거기서 만일 그대들에게 이 존자는 뜻도 바르게 파악하고 있는 문장도 이 존재는 뜻도 바르게 파악하고 있고 문장도 바르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에게 좋습니다라고 말해야 하고 기뻐해야 한다. 그에게 좋습니다라고 말하고 기뻐한 뒤에 그에게 도반이여 우리가 이처럼 뜻을 갖추고 문장을 갖춘 존재와 같은 동료 수행자를 만났으니 우리는 참으로 이익을 얻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큰 이익을 얻습니다라고 말해줘야 한다. 필수품을 허락하신 이유. 22. 필수품을 허락하신 이유. 준다여, 나는 지금 여기에서 번뇌들만을 단속하기 위해서 그대들에게 법을 설하지 않는다. 준다여, 나는 단지 미래의 번뇌들만을 물리치기 위해서 법을 설하지 않는다. 준다여, 나는 지금 여기에서 번뇌들을 단속하고 아울러 미래의 번뇌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법을 설한다. 준다여, 그러므로 여기서 나는 그대들에게 옷을 입는 것을 허락하였나니 오직 그들은 추위를 물리치고 더위를 물리치고 파리, 모기, 바람, 햇빛, 파충류와 같은 닿는 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게 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그대들에게 닭발 음식을 허락하였나니 오직 그대들이 이 몸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해약을 쉬고 청정범행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나는 올해는 배고픈 느낌을 물리치고 새로운 느낌을 일어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건강할 것이고 비난받지 않고 아른하게 머물 것이다라고 나는 그대들에게 거처를 허락하였나니 오직 그대들이 추위를 물리치고 더위를 물리치고 파리, 모기, 바람, 햇빛, 파충류와 닿는 것을 물리치고 기후 변화에서 생기는 위험을 없애고 홀로 앉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그대들에게 병구안을 위한 약품을 허락하였나니 오직 그대들이 일어난 고통스러운 느낌을 물리치고 병 없음을 최상으로 하기 위해서이다. 즐거움 후 추구. 23. 준다여 그런데도 유행승들이 삭야후 후예인 사문들은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지낸다라고 말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지도 모른다. 준다여 이렇게 주장하는 외도 스승들에게는 도반들이여 어떤 것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참으로 많고 하나가 아니며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라고 말해줘야 한다. 준다여 네 가지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나니 이것은 저열하고 촌스럽고 범속한 것이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고 속된 것들을 역겨워함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욕망이 빛바람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소멸로 인도하지 못하고 고요함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지 못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열반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준다여 여기 어떤 어리석은 자는 생명들을 계속 죽이면서 자신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것이 첫 번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다시 준다여 여기 어떤 자는 주지 않은 것을 계속 가지면서 자신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것이 두 번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다시 준다여 여기 어떤 자는 거짓말을 계속하면서 자신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것이 세 번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다시 준다여 여기 어떤 자는 다섯 가닥의 감각적 욕망에 빠지고 사로잡혀 맴돈다. 이것이 네 번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준다여 이러한 네 가지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저열하고 촌스럽고 범속한 것이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며 속된 것들을 역겨워함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욕망이 빛바람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소멸로 인도하지 못하고 고요함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지 못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열반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24. 준다여 그런데 외도 유행승들이 삭야후 후예인 사문들은 이러한 네 가지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지냅니까? 라고 묻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에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줘야 한다. 그들은 그대들에게 바르게 말하는 자로서 말한 것이 아니며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헐뜯는 것이다. 준다여 이러한 네 가지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있으니 전적으로 속된 것들을 역겨움으로 인도하고 욕망이 빛바람으로 인도하고 소멸로 인도하고 고요함으로 인도하고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열반으로 인도한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준다여 여기 비구는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겼고 희열과 행복에는 초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이것이 첫 번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다시 준다여 비구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은 없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이것이 두 번째 죽음을 추구하는 것이다. 다시 준다여. 비구는 희열이 빛바랬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이 때문에 평온하고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라고 성자들이 묘사하는 제3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이것이 세 번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다시 준다여. 비구는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멸하였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제4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이것이 네 번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준다여. 이러한 네 가지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속된 것들을 역겨움으로 인도하고 욕망이 빛바람으로 인도하고 소멸로 인도하고 고요함으로 인도하고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열반으로 인도한다. 준다여. 그런데 외도 유행승들이 사키아우 후예인 사문들은 이러한 네 가지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지낸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에게 그렇습니다라고 말해줘야 한다. 그것들은 그대들에게 바르게 말하는 자로서 말한 것이며 그들은 사실이 아닌 것이 거짓으로 그대들을 헐뜯은 것이 아니다. 네 가지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익, 네 가지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익. 25. 준다여. 그런데 외도 유형생들이 도반들이여, 그러면 어떠한 네 가지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지내면 어떠한 결실이 있고 어떠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른다. 준다여. 이렇게 말하는 외도 유형생들에게 이렇게 말해줘야 한다. 도반들이여, 이러한 네 가지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지내면 네 가지 결실이 있고 네 가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도반들이여, 여기 비구는 세 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서 흐름에 든 자가 되어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지고 해탈이 확실하며 바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결실이고 첫 번째 이익입니다. 다시 도반들이여, 비구는 세 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엘버져서 한 번만 더 돌아오는 자가 되어 한 번만 더 이 세상에서 괴로움의 끝을 만듭니다. 이것이 두 번째 결실이고 두 번째 이익입니다. 다시 도반들이여, 이 비구는 다섯 가지 낮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화생하여 그곳에서 완전히 열반에 들어 그 세계로부터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결실이고 세 번째 이익입니다. 다시 도반들이여, 비구는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의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뭅니다. 이것이 네 번째 결실이고 네 번째 이익입니다. 도반들이여, 이러한 네 가지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지내면 아란 이러한 네 가지 결실이 있고 이러한 네 가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번뇌 멸한자가 범할 수 없는 아홉 가지 경우. 번뇌 멸한자가 범할 수 없는 아홉 가지 경우. 26. 준다여, 그런데 외도 유형생들이 사키아우 후예인 사문들은 일관성이라고 없는 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른다. 준다여, 이렇게 말하는 외도 유형생들에게 이렇게 말해줘야 한다. 도반들이여, 알고 보시는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서는 제자들에게 목숨이 있는 한 범하지 않는 법들을 설하고 천명하셨습니다. 도반들이여, 예를 들면 시면에 뿌리 하였으며 튼튼히 박혔고 요지 부동이고 침투에 들어갈 수 없는 석주나 철기 등과 같습니다. 도반들이여, 그와 마찬가지로 알고 보시는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서는 제자들이 목숨이 있는 한 넘어서지 못하는 법들을 설하셨고 천명하셨습니다. 도반들이여, 이러한 도반들이여 아라한이어서 번뇌가 다하고 삶을 완성했으며 할 바를 다했고 짐을 내려놓았으며 참된 이상을 실현했고 삶의 족쇄가 멸진되었으며 바른 구경의 지혜로 해탈한 비구는 아홉 가지 경우들을 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도반들이여, 번뇌가 담 비구는 의식적으로 산 생명의 목숨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2. 번뇌가 담 비구는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도둑질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3. 번뇌가 담 비구는 성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4. 번뇌가 담 비구는 고의적인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5. 번뇌다 한 비구는 전에 제가 잤을 때처럼 축척해두고 감각적 욕망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6. 번뇌다 한 비구는 열이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7. 번뇌다 한 비구는 성냄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8. 번뇌다 한 비구는 어리석음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9. 번뇌다 한 비구는 두려움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반들이여, 아라한이어서 번뇌가 다하고 삶을 완성했으며 할 바를 다했고 짐을 내려놓았으며 참된 이상을 실현했고 삶의 족쇄가 멸진되었으며 바른 구경의 지혜로 해탈한 비구는 이런 아홉 가지 경우들을 범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에 대한 설명. 질문에 대한 설명. 27. 준다여, 그런데 외도 유행생들이 사문 고따마는 과거에 대한 제한이 없는 지와 견은 천명하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는 지와 견을 천명하지 못한다. 무엇에 대해서 그러하며 왜 그러한가라고 말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런 외도 유행성들은 다른 것들에 관계된 지화견을 가지고 또 다른 것들에 관계된 지화견을 천명하려 들기 때문에 어리석은 바보들에 지나지 않는다. 준다여,
과거에 대해서 열애에게는 이전의 것을 기억하는 아르마리가 있다. 그는 원하는 만큼 무엇이든지 기억한다.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는 열애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생이다. 이제 다시 태어남은 없다라는 깨달음이 생긴 지혜가 생긴다. 깨달음에서 생긴 지혜가 생긴다. 28. 준다여, 만일 과거가 사실이 아니고 옳지 않은 이익을 줄 수 없다고 여기면 열애는 그것을 설명하지 않는다. 만일 과거가 사실이고 옳더라도 이익을 줄 수 없다고 여기면 열애는 그것을 설명하지 않는다. 만일 과거가 사실이고 옳고 이익을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열애는 그 질문을 설명해 줄 바른 시기를 안다. 준다여, 만일 미래가 사실이 아니고 옳지 않고 이익을 줄 수 없다고 여기면 열애는 그것을 설명하지 않는다. 만일 미래가 사실이고 옳더라도 이익을 줄 수 없다고 여기면 열애는 그것을 설명하지 않는다. 만일 미래가 사실이고 옳고 이익을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열애는 그 질문을 설명해 줄 바른 시기를 안다. 준다여, 만일 현재가 사실이 아니고 옳지 않고 이익을 줄 수 없다고 여기면 열애는 그것을 설명하지 않는다. 만일 현재가 사실이고 옳더라도 이익을 줄 수 없다고 여기면 열애는 것을 설명하지 않는다. 만일 현재가 사실이고 옳은 이익을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열애는 그 질문을 설명해 줄 바른 시기를 안다. 준다여, 이처럼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법들에 대해서 열애는 시기에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유익한 것을 말하고 법을 말하고 유를 말하는 자이다. 그래서 열애라고 불린다. 29. 준다여, 그리고 신들을 포함하고 마라를 포함하고 범천을 포함한 세상의 삼은 파라문들을 포함하고 신과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들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알고 얻고 탐구하고 마음으로 고찰한 것들을 열애는 모두 철저하고 바르게 깨달았다. 그래서 열애라고 부른다. 준다여, 열애가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철저하고 바르게 깨달은 그 밤으로부터 업으로 받은 몸이 없는 무여열반의 요소를 반열반에 넣는 그 밤사이에 설하고 말하고 가르친 그 모든 것은 여여한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열애라고 부른다. 준다여, 열애는 설한 그대로 행하는 자이고 행하는 그대로 설하는 자이다. 이처럼 설한 그대로 행하는 자이고 행하는 그대로 설하는 자라고 해서 열애라고 부른다. 준다여, 열애는 신들을 포함하고 마라를 포함하고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삼은 바람을 포함하고 신과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들 가운데서 지배자요, 지배되지 않는 자요, 어류가 없이 보는 자요, 자제자이다. 그래서 열애라고 부른다. 설명하지 않는 경우들, 무기, 설명하지 않는 경우들. 30. 준다여, 그런데도 외도 유행성들이 도반들이여, 그러면 열애는 죽고 난 후에도 존재한다는 이것만이 진리고 다른 것은 쓸모가 없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지도 모른다. 준다여, 이렇게 말하는 외도 유행성들에게는 도반이여, 세종께서는 열애가 죽고 난 후에도 존재한다는 이것만이 진리고 다른 것은 쓸모없다 라고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해줘야 한다. 준다여, 그런데 외도 유행성들이 도반들이여, 그러면 열애는 죽고 난 후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것만이 진리고 다른 것들은 쓸모가 없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런 경우가 생길지도 모른다. 준다여, 이렇게 말하는 외도 유행성들에게 도반들이여, 세종께서는 열애는 죽고 난 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것만이 진리고 다른 것은 쓸모가 없다고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해줘야 한다. 준다여, 그런데 외도 유행성들이 도반들이여, 그러면 열애는 죽고 난 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 이것만이 진리고 다른 것은 쓸모가 없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지도 모른다. 준다여, 이렇게 말하는 외도 유행성들에게 도반들이여, 세종께서는 열애는 죽고 난 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는 이것만이 진리고 다른 것은 쓸모가 없다고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해줘야 한다. 준다여, 그런데도 외도 유형생들이 도반들이여, 그러면 열애는 죽고 난 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라는 이것만이 진리고 다른 것은 쓸모가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른다. 준다여, 이렇게 말하는 외도 유형생들에게는 도반들이여, 세종께서는 열애는 죽고 난 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이것만이 진리고 다른 것은 쓸모가 없다라고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해줘야 한다. 31. 준다여, 그런데 외도 유형생들이 도반들이여, 그러면 왜 사문고담은 이것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지도 모른다. 준다여, 이렇게 말하는 외도 유형생들에게는 도반들이여, 이것은 참으로 이익을 주지 못하고 출세관법에 바탕한 것이 아니며 청정범행의 시작에도 미치지 못하고 속된 것들을 역겨움으로 인도하지도 못하고 욕망이 빛바람으로 인도하지도 못하고 소멸로 인도하지도 못하고 고요함으로 인도하지도 못하고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지도 못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지도 못하고 열반으로 인도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종께서는 그것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해줘야 한다. 설명하는 경우들. 32. 준다여, 그런데 외도 유형생들이 도반들이여, 그러면 사문고담은 무엇을 설명하였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지도 모른다. 준다여, 이렇게 말하는 외도 유형생들에게는
더반드리어 세종께서는 이것은 괴로움이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더반드리어 세종께서는 이것은 괴로움의 일어남이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더반드리어 세종께서는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더반드리어 세종께서는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타금이다라고 설명하신다라고 말해줘야 한다. 33. 준다여, 그런데 왜도 유형생들은 도반들이여 그러면 왜 삼문고담은 이것을 설명하였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지도 모른다. 준다여, 이렇게 말하는 왜도 유형생들에게 도반들이여, 이것은 참으로 이익을 주고 이것은 출생한법에 바탕한 것이며 이것은 청정범행의 시작이고 전적으로 속된 것들을 역겸으로 인도하고 욕망이 빛바람으로 인도하고 소멸로 인도하고 고요함으로 인도하고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열반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종께서는 이것을 설명하셨습니다라고 말해주어야 한다. 과거에 대한 견해의 국집. 과거에 대한 견해의 국집. 34. 준다여, 과거에 대한 견해의 국집들 가운데 설명되어야 하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모두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설명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그대로 설명을 하겠는가? 준다여, 미래에 대한 견해들의 국집들 가운데 설명되어야 하는 것들은 내가 그들에게 모두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설명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어떤 것을 어떻게 내가 그들에게 그대로 설명을 하겠는가? 준다여, 그러면 어떤 것이 과거에 대한 견해의 국집들 가운데 설명되어야 하는 것을 내가 그들에게 모두 설명한 것인가? 준다여,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이러한 주장을 하고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1. 자아와 세상은 영원하다. 이것만이 진리고 다른 것은 헛되다. 2. 자아와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자아와 세상은 영원하기도 하고 영원하지도 않기도 하다. 자아와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도 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기도 하다. 자아와 세상은 끝이 없다. 자아와 세상은 끝이 있다. 자아와 세상은 끝이 있기도 하고 끝이 없기도 하고 자아와 세상은 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자아와 세상은 스스로가 만든 것이다. 자아와 세상은 남이 만든 것이다. 자아와 세상은 자기가 만들기도 했고 남이 만들기도 했다. 자아와 세상은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닌 우연 발생한 것이다. 자아와 세상은 남이 만든 것이 아닌 우연히 발생한 것이다. 자아와 세상은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남이 만든 것도 아닌 우연히 발생한 것이다. 이것만이 진리고 다른 것은 헛된 것이다. 1. 즐거움과 괴로움은 영원하다. 2. 즐거움과 괴로움은 영원하지 않다. 3. 즐거움과 괴로움은 영원하기도 하고 영원하지 않기도 하다. 4. 즐거움과 괴로움은 영원하지 않기도 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기도 하다. 등등등등. 9. 즐거움과 괴로움은 스스로가 만든 것이다. 즐거움과 괴로움은 남이 만든 것이다. 즐거움과 괴로움은 자기가 만들기도 했고 남이 만들기도 했다. 즐거움과 괴로움은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닌 우연히 발생한 것이다. 13. 즐거움과 괴로움은 남이 만든 것이 아닌 우연히 발생한 것이다. 즐거움과 괴로움은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남이 만든 것도 아닌 우연히 발생한 것이다. 이것만이 진리고 다른 것은 헛된 것이다. 35. 준다여, 여기서 자아와 세상은 영원하다.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이런 주장을 하고 이런 견해를 가진 그 사문 바라문들에게 다가가서 나는 이렇게 말하였다. 더반들이여, 그대들이 자아와 세상은 영원하다고 말하는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러자 그들은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헛됩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말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준다여,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인식을 가진 중생들이 있기 때문이다. 준다여, 이러한 개념들에 관한 나는 나 자신과 동등한 지혜를 가진 자를 관찰하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더 뛰어난 자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참으로 높은 개념에 관한 내가 더 뛰어나다. 36. 준다여, 여기서 자아와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자아와 세상은 영원하기도 하고 영원하지도 않기도 하다. 자아와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도 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기도 하다. 자아와 세상은 끝이 있다. 자아와 세상은 끝이 없다. 끝이 있기도 하고 끝이 없기도 하다. 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자아와 세상은 스스로가 만든 것이다. 남이 만든 것이다. 자기가 만들기도 했고 남이 만들기도 했다. 자아와 세상은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닌 우연히 발생한 것이다. 자아와 세상은 남이 만든 것이 아닌 우연히 발생한 것이다. 자아와 세상은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남이 만든 것도 아닌 우연히 발생한 것이다. 이것만이 진리고 다른 헛된 것이다. 다른 것은 헛된 것이다. 즐거움과 괴로움은 영원하다. 즐거움과 괴로움은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기도 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기도 하다. 즐거움과 괴로움은 끝이 있다. 끝이 없다. 끝이 있기도 하고 끝이 없기도 하다. 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즐거움과 괴로움은 스스로가 만든 것이다. 즐거움과 괴로움은 남이 만든 것이다. 자기가 만들기도 했고 남이 만들기도 했다. 즐거움과 괴로움은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닌 우연히 발생한 것이다. 남이 만든 것이 아닌 우연히 발생한 것이다. 즐거움과 괴로움은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남이 만든 것도 아닌 우연히 발생한 것이다. 이것만이 진리고 다른 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이런 주장을 하고 이런 견해를 가진 그 사문 바라분들에게 다가가서 나는 이렇게 말하였다. 도반들이여,
그대들이 즐거움과 괴로움은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남이 만든 것도 아닌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러자 그들은 이것만이 진리고 다른 것은 헛됨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말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준다여,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인식을 가진 중생들이 있기 때문이다. 준다여, 이러한 개념들에 관한 한 나는 나 자신과 동등한 지혜를 가진 자를 관찰하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더 뛰어난 자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참으로 높은 개념에 관한 한 내가 더 뛰어나다. 준다여, 이것이 과거에 대한 견해의 국집들 가운데 설명되어야 하는 것을 내가 그대들에게 모두 설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설명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그대로 설명하겠는가? 미래에 대한 견해의 국집. 37. 준다여, 미래에 대한 견해의 국집들 가운데 설명되어야 하는 것은 내가 그대들에게 모두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설명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그대로 설명을 하겠는가? 준다여, 그러면 어떤 것이 미래에 대한 견해의 국집들 가운데 설명되어야 하는 것을 내가 그들에게 모두 설명한 것인가? 준다여,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이러한 주장을 하고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1. 물질을 가진 자는 죽고 난 후에 인식을 가지고 병들지 않는다. 이것만이 진리고 다른 것은 헛된 것이다. 물질을 가지지 않는 자는 물질을 가지기도 하고 물질을 가지지 않기도 하는 자는 물질을 가지지 않기도 하고 물질을 가지지 않은 것도 아닌 자는 인식을 가진 자는 인식을 가지지 않은 자는 인식을 가진 것도 아니고 인식을 가지지 않은 것도 아닌 자는 죽고 난 후에 인식을 가지고 병들지 않는다. 자아는 단멸하고 파멸하여 죽은 후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만이 진리고 다른 것은 헛된 것이다. 38. 여기서 물질을 가진 자아는 죽고 난 후에 인식을 가지고 병들지 않는다. 이것만이 진리고 다른 것은 헛된 것이다. 라는 이런 주장을 하고 이런 견해를 가진 그 사문 바라문들에게 다가가서 나는 이렇게 말하였다. 도만들이여, 그대들이 물질을 가진 자는 죽고 난 후에 인식을 가지고 병들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사실입니까? 그러자 그들은 이것만이 진리고 다른 것은 헛됨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말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준다여,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인식을 가진 중생들이 있기 때문이다. 준다여, 이러한 개념들에 관한 나는 나 자신과 동등한 지혜를 가진 자를 관찰하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더 뛰어난 자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참으로 높은 개념에 관한 내가 더 뛰어나다. 39. 준다여, 여기서 물질을 가지지 않는 자는 등등등 물질을 가지기도 하고 물질을 가지지 않기도 하는 자는 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이것만이 진리고 다른 것은 헛된 것이다라고 이런 주장을 하고 이런 견해를 가진 그 사문 바라문들에게 다가가서 나는 이렇게 말하였다. 더반들이여, 그대들이 자아는 단멸하고 파멸하여 죽은 뒤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러면 그들은 이것만이 진리고 다른 것은 헛됩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말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준다여,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인식을 가진 중생들이 있기 때문이다. 준다여, 이러한 개념들에 관한 나는 나 자신과 동등한 지혜를 가진 자를 관찰하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더 뛰어난 자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참으로 높은 개념에 관한 내가 더 뛰어나다. 준다여, 이것이 미래에 대한 견해의 국집들 가운데 설명해야 하는 것을 내가 그들에게 모두 설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설명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내가 어떻게 그대들에게 그대로 설명을 하겠는가? 맺는 말.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 40. 준다여, 이러한 과거에 대한 견해의 국집들과 이러한 미래에 대한 견해의 국집들을 제거하고 뛰어넘기 위해서는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을 가지고 천명하였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준다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준다여, 이러한 과거에 대한 견해의 국집들과 이러한 미래에 대한 견해의 국집들을 제거하고 뛰어넘기 위해서 나는 이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을 가르치고 천명하였다. 41. 그때 우빠와나 존자가 세존의 뒤에서 세존께 부처질을 해드리고 있었다. 그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법문은 지극히 청정한 믿음을 줍니다. 세존이시여, 이 법문의 이름을 무엇입니까? 이 법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빠와나여, 그렇다면 이 법문을 청정한 믿음을 주는 것이라고 보지하여라.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설하셨다. 우빠와나 존자는 마음이 흡족해져서 세존의 마음을 크게 기뻐하였다. 정신경이 끝났다.